주 안에 있는 자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완연한 이 4월의 첫 주일에 오늘도 건강한 몸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가대, 이번에 특별히 100주년 기념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00세를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10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뜻깊은 역사적인 대회에 그 현장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 특별한 기회입니다. 무슨 곡을 할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Korean American Christian Choir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큰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잘 준비하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팀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데이트도 하고 참 바쁜 일이 많을 텐데 다 죽게 포기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또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우리 이민사회도 그렇고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이 옛날에는 이력서 중심으로 봤는데 요즘은 면접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외모가 취업을 그 면접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94%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외모가 당신의 인생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요즘 들어서 부쩍 두드러지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인터넷의 상용화로 비디오 문화, 동영상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일단 외모가 돼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런 등식이 어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얼굴이 잘생기면 얼짱이라고 하고 몸이 아주 근사하고 날씬하게 잘 생겼으면 몸짱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가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 사회가 인간관계가 이제는 깊이가 별로 없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만남 중심으로 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그 느낌, 그게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외모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설교 앞부분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외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좀 저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월, 2월에 베네수엘라에서 7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수고 많이 했지만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 또 그곳의 목회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총회장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이 하나 있고 첫째 아들이 노총각입니다. 이번에 갔더니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결혼하는 거래요. 특별히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이 베네수엘라 여자들인데,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도 2년 연속이나 그 관을 그 나라 사람들이 썼고, 그리고 정말 눈을 떠서 보니까 천지빛깔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한국 여자를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마음에 든대요. 근데 이분이 한국 여자를 어디서 봤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한 두 번 다녀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베네수엘라 뭐 관광하러 갈 일은 별로 없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행 제한 국가예요, 거기는. 여행을 좀 삼가하는 국가 리스트에 들어있는 나라니까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 관광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 여자들은 다 우리 프랑스 교회 여자들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냐 그랬더니 이유를 대는데 외모가 참 멋있다 이거예요. 동양인 특유의 그 묘한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씨도 참 곱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아줌마들의 생활력은 이거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제가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는. 그렇지만 기도 세게 하면 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I will pray for you.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미인들의 천국인 그 나라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한국인 신부감을 찾는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굉장히 삼삼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다. 걸작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고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대로 잘 킵고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불행하게 시작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외모가 실제로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언니가 되는 레아죠. 이 언니의 외모와 동생의 외모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시력이 약하다. She had weak eyes. 아마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옛날 성경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 알력이 약하다. 뭔가 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처녀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동생 라헬은 아주 아리답고 고왔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언니는 좀 외모가 떨어졌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 가장 의미가 가깝다고 하는 번역판으로 알려져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ender-e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부드러운 눈매를 갖고 있었다. 누가? 언니가.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눈매가 편치 않습니다. 눈이 이렇게 초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일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웬만하면 넘어가고 그냥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선하게 보입니다. Tender-eyed. 어떤 게 tender-eyed일까? 일단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약간 처진 눈.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눈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갔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알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래서 이거 짝 만나기 참 쉽지 않겠다. 그건 우리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한 눈매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생에 대한 외모가 나오면서 동생은 아주 beautiful 그리고 아주 아름답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조적으로 언니는 좀 외모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으나 이 언니는 마음은 고운데 남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뺏을 만큼 미모나 성적인 매력은 좀 동생보다는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이 언니로서 좀 자꾸 비교가 되니까 씁쓸했을까요? 결혼식 황당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상담할 때에도 제가 신랑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다 주인공이지만 그 중에서도 신부를 위한 날이다. 그러니 신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신부가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해주라고 단 하루니까 그렇게라도 잘 해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야곱은 이 두 자매 중에서 동생을 먼저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야말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게 꺼풀이 확 씌워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언니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일해가지고 드디어 둘째를 아내로 맞이하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7년을 야곱은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양을 치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첫날 밤을 잘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고 바로 그 사랑한 여인의 언니, 다시 말하면 처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처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곱은 화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는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첫날 밤을 같이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정말 재수없이 이런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친정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막 따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심정. 이제 그 상처는 아버지에게로까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 밤에
동생 대신에 자기를 신방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거든요.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값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집어넣다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품삯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물건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동생도 이제 일주일 후에 결국에는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옵니다마는, 그래서 한 남편의 두 아내, 한 집에 살면서 또 동생도 언니를 막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레아라는 이 여인은 정말 위, 옆, 아래, 안, 팍 모든 곳에서부터,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저 남편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려면 그 수밖에는 없다. 무슨 수일까요? 자식을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자기 방에 찾아올 때 아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남이죠. 그런데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면 그 당시 이 레아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봐라 아들 낳았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심보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저 냉랭한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문자적으로는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그동안에 그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첫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무시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옥동자를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동생에게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그 라헬에게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아직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첫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통 이 남자가 지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여기에 한마디 보탠 거 없고 어머니 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he named, they named가 아니고 only she named. 이거는 구약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남편의 마음이 냉랭했으면 여자 홀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들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둘째 아들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역시 이 고백에도 왠지 모를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한탄의 기도를 드렸으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 레아는 그 어려운 시기를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이 한 줄을 붙잡고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둘째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여전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네요. 남편의 마음이 좀 자기에게로 조금이라도 좀 향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전과 동의였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 레위는 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연합한다. 내가 그에게,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것도 희망사항이죠. 자, 첫째, 둘째까지는 좀 그렇다 손치고 이제 셋까지 낳아주었으니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남편이 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동안 나와 이렇게 벌어졌던 그 사이를 남편이 다가와서 연합, 메꾸어 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 레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곱이 그런 남자인 줄 몰랐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전히 어머니 홀로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연함은커녕 똑같습니다.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야곱의 이 라헬 사랑은 라헬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직전에 에서가 400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덜컥난 야곱이 자기의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제 두 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혹시 에서가 자기를 쳐서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차하면 한쪽은 잃어버리더라도 나머지 반쪽이라도 좀 챙기자, 그런 아주 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에서와 맞부대뜨리는 이 전방부대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후방부대에다가 라헬을 집어넣습니다. 여차하면 전방부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400명의 잔인한 민병대의 무기에 다 피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라헬을 챙깁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넷째를 드디어 낳습니다. 지금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 낳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낳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도 안 됐고, 세 번째도 글렀고, 이제 네 번째, 혹시나 하고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대단합니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유다, 찬송.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근데 유다를 낳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중심은 라헬이고 레아는 변두리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낳은 다음에 레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 이 우리말 성경만 읽다 보면 드디어 야곱이 변했구나, 드디어 야곱이 레아를 돌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딱 맞습니다.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제스처는 있었을는지 모르나 야곱은 여전히 라합 사랑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 와서는 정말 아무 환경도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저 인간에게서 뭘 바라겠는가?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섭섭한 마음이 아주 이게 분출됐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신앙적으로 잘 버텨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첫 아들을 두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둘째 아들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곧 연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셋째 아들을 또 낳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찬양? 무슨 찬양?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했던 욥의 아내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팍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가 자기 몸으로 낳은 마지막이자 넷째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양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출산이 멈췄더라. 어떻게 보면 참 불행으로 시작해서 불행으로 진행되다가 불행으로 맞춰지는 여자의 일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게가 아니라 길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뱀이 꿈틀꿈틀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한 토막만 잘라보면 목표는 저기 있는데 몸통은 저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꾸불꾸불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듯이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레아의 인생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비록 바라던 때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생각하던 때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라헬이 죽은 후에 결국 야곱은 이제 남은 시간 자신의 사랑을 레아에게 쏟아줍니다. 미안하지만 라헬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지만 베들레헴 길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소가 자그맣게 기념교회당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죽은 다음에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 거기는 열조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 옆에 레아가 자랑스럽게도 거기 묻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자신이 낳은 네 아들 중에서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유다. 레아가 낳은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도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신약 초기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라인이 아니고 레아의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행의 땅에서 축복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레아가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크고 확실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닥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 속에는 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울컥하셨겠습니까? 야,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해?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냐? 아마 하나님이 무척 아주 기이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도 환경은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는 이미 우리를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그냥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거기까지인가 보다.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라헬들은 하나님이 곧잘도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냥 레아 같은가 보다. 왜 어떤 이들은 저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세컨 클래스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시름길이고, 그리고 결국에 불행의 땅에서 축복의 꽃을 피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솔루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라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라헬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대요. 천국 문 앞에 지금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의 줄이 제일 길대요. 신원 확인하느라고. 이게 실물하고 장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변화는 성형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외모는 동생에 비해서 조금 처졌는지 모르지만 she had tender eyes. 아주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레아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레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저는 지금까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레아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도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어림잡아서 한 다섯 명쯤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적부를 뒤져봐도 레아, 자기 손녀의 이름을 레아라고 짓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한국의 걸그룹 중에 한 아이 이름이 레아더라고. 그래서 부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깊은 의미를 알고 지었는지 아니면 하도 그냥 동생은 인기가 좋은데 언니 이름은 인기가 없으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분을 향하여 쓰러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실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벤, 봐라 아들 낳았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둘째, 셋째로 갈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성숙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급기야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좋은 일이 생겨서 찬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더 기다릴 것도 없고 인내가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이 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책임적인 사명과 과제들도 지금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기에는 우리 손에 가진 게 너무 없고 리소스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안팎에 너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꼭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치닥거리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점들이 뭐냐고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좀 더 잘 돌볼 걸. 너무 내 멋대로 살았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 자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한 게 아쉽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함께 사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는 몰랐다. 가족끼리 모여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제일 그립다. 대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시면서 이 시대의 레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줄,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이 믿음의 줄을 타고 우리에게로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God's answer is on the way.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역전극의 드라마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